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찾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진주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 진주의 비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유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인은 최상급의 품질의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는 내용입니다. 매우 비슷한 비유가 탈무드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던 요셉은 매우 부한 이웃을 가졌다. 갈대아인들은 말했다. 이 사람의 모든 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요셉에게 갈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자는 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았고 진주를 사서 배를 타고 나갔다. 그러나 바람은 진주를 낚아채서 바다로 빠뜨렸고 고기가 그것을 삼켜버렸다. 이 고기는 잡혔고 안식일 전날 그 고기는 시장으로 내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누가 이 고기를 사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말했다. 그 고기를 요셉에게 안식일의 선물로 가져다 주어라. 사람들은 고기를 요셉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요셉이 고기를 잘랐을 때 진주를 발견했고 그것을 팔아서 금 14파운드의 데나리온이 되었다. 이 내용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이 진주의 비유를 이 탈무드의 구전으로부터 인용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탈무드 전승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유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탈무드의 진주 비유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도용하셨다고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진주를 구하러 온 지방을 돌아다니는 상인이 있습니다. 이 상인은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사서 그 진주에 웃돌을 붙여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는 진주 장사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인은 진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주만을 구입해서 이득을 붙여서 파는 그런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진주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영롱하고 밝고 빛이 났습니다. 이 상인이 발견한 진주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진주였습니다. 진주 전문가로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진주를 보았지만 이렇게 맑고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를 본 적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인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과거에는 진주를 사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이었지만 극히 값진 진주, 이 귀하고 영롱하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이것을 나의 영원한 보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천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을 만큼 완벽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동안 진주를 팔아서 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털어서 이 진주를 구입을 했습니다. 원래 장사꾼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 상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다시 말하면 웃돈을 더 주고라도 그렇게 사고 싶어하는 귀한 진주, 이 귀한 진주는 도대체 어떤 진주일까요? 평생 누구에게도 주거나 팔지 않고 오히려 천하를 준다고 해도 팔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그 정도로 귀하고 값진 진주가 과연 있을까요? 여기서 상인이 발견한 진주는 값진 진주라 그랬습니다. 이 값진 진주라는 것은 최고의 극한의 어떤 진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주다. 가격이 비교 불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진주였습니다. 그러면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대부분의 광물성 보석과는 달리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보석입니다. 조개의 껍질 바로 밑에는 외투막이라는 막이 있어서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외투막은 조개가 섭취한 음식물 속의 미네랄을 이용해서 조개의 껍질을 만드는 물질을 배출합니다. 자연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개 껍질과 외투막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조개는 몸속으로 들어온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되는 바로 그 물질을 배출해서 이물질을 감싸버립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 두 겹 쌓이고 두껍고 단단해지면서 마침내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진주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외투막으로부터 온 콘키오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탄산칼슘의 층이 수백 겹 이상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진주는 여러 가지 모양을 띠는데 원형에 가까울수록 고급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색깔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진주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유명한 흑진주는 남태평양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요즘 보석 가게에는 양식 진주가 많은데 이 또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 조개에 이물질을 인공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 진주라고 해서 가짜라는 뜻이 아니고 천연 진주와 마찬가지 진주입니다. 그런데 그 정교함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뿐입니다. 양식 진주는 구형의 물체에 인공적으로 피막을 입힌 모조 진주와는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주입니다.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어요. 천연 진주는 핵이 있고 양식 진주는 핵이 없습니다. 천연 진주는 조개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들어온 이물질을 분비물로 감싸는 작업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함으로 영롱한 아주 값진 진주가 됩니다. 그러나 양식 진주는 이물질을 인간이 인공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생성기간이 빨라져서 대량으로 속성으로 양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공진주는 완전히 플라스틱 구슬에 인공피막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연진주의 가치는 불순물을 감싸는 진주층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는데 진품은 수천 겹 이상의 진주층이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진주는 오버톤에 의해서 그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진주의 떠도는 한 가지 이상의 불투명한 색채인데 특히 핑크빛의 오버톤을 가진 진주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진주의 가치는 영롱하고 은은한 빛을 발할수록 가치가 있고 그 표면은 튀었고 매끄러우며 완전 둥근 채가 아니라 굴곡이 있는 원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양식이나 인공진주는 표면이 거의 원형이지만 천연진주는 그 모양이 둥글지만 굴곡이 있고 각각 그 진주의 모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식으로 볼 때 장사꾼은 천연진주 중에서 가장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진주를 발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사꾼이 세상에서 유일하며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 진주는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연진주인데 그 진주막이 수천 겹이 되어서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조개 스스로의 작업으로 만들어낸 가장 가치 있는 진주이다. 둘째, 천연진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천연진주는 광물이지만 핵이 있고 핵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조개이다. 넷째, 천연진주는 흠이나 티가 전혀 없고 영롱하고 불투명의 은은한 색채를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주에 관한 기본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꾼은 누구일까요? 선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지칭하셨을 것입니다. 넓게 말하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장사꾼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율법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매우 힘을 썼습니다. 모세율법을 행하는 것은 곧 그들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율법 중에 구제나 기도 또는 금식 또 청결의식, 손발 씻기, 테필릿, 두루마리 상자를 팔에 감는 것 또 탈릿, 양모 목도리 그리고 카파, 머리 정수리에 모자를 쓰는 이러한 의식들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행위를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또한 헬라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와 철학, 수사학, 점성학 등 지식탐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가장 가치 있는 선을 얻기 위해서 모세율법과 헬라의 신화와
철학을 통해 끊임없이 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쉼없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즉 선을 추구하는 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돈일 수도 있고 그 가치가 명예일 수도 있고 그 가치가 혹은 권력과 장수, 오래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찾는 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명예를 구하고 명예를 가진 자는 권력과 장수, 영원한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을 찾아 헤매는 부도자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러 다닌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공분서주하고 바쁘게 무엇인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주를 종교로 삼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물질이나 명예, 인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은 종교의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종교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찾고자 하는 부도자들도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이나 죽음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장사꾼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진주를 왜 구할까요? 장사꾼은 온 나라에 다니면서 진주를 사서 팔아 그 이윤을 남겨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진주 장사꾼은 진주를 사서 그 이윤을 남겨서 팔고 그 이익으로 또 다른 진주를 사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의식주를 이어가는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과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으로 자라고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남들보다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만일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가치만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주 장사꾼이 평상시에 사고 파는 진주는 단지 생계를 위한 것이고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은 더 나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진주 장사꾼이 진주 거래를 잘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의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직업이나 삶은 인간의 가치를 창출하지만 더불어 동물적인 본능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일도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매우 철학적 사고를 잘하고 대화를 잘해서 그 당시 아테네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어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지만 그는 절대 강연을 하고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철학 강연을 하고 돈을 요구하면 그 시대의 지식 장사꾼들, 철학 장사꾼들과 같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나는 돈을 보고 세상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철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는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그의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고 결국은 가난하게 살다가 그 철학 때문에, 철학 사상 때문에 독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자라는 사람은 논어와 주역 등 중국의 사상의 주류를 세웠지만 그것으로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춘추 전국 시대의 극악한 제왕들의 싸움에 질려서 나중에는 중국을 떠났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진주, 즉 삶의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진주들은 반드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이치가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선행이나 헬라인들의 철학적 욕구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는 먹고 사는 가치를 포함하고 의식주의 가치가 없는 선 또한 지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장사꾼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값진 진주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진주이며 장사꾼이 전에는 전혀 보지 못한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아름답고 영롱하며 깊이 있는 색감이 도는 그러한 진주였습니다. 아마 천연 진주였을 것입니다. 수천 겹의 진주막이 있는 그러한 진주였습니다.
진주막이 수천 겹이 있다는 것은 조개가 수천 번의 상처를 조개의 분비액으로 감싸고 단단하게 만든 진주라는 뜻입니다. 이 진주는 핵이 있는데 그 핵은 조개의 상처가 뱉어놓은 분비액으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상인은 이 진주를 보았을 때 그 영롱하고 빛나는 그리고 그윽하게 둘려있는 무색의 광채에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보자마자 아, 이 진주는 최고의 가장 좋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진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장사꾼이 만난 진주는 생명의 진주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번에 이 진주는 너무나 귀해서 돈으로 바꾸거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즉각 확신했습니다. 이 상인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며 최고의 진주를 만나기를 탐호했던 그러한 장사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구도자였다. 여기서 장사꾼은 값진 진주 하나를 의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여기 원어에 보면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진주 장사꾼이었지만 진짜 진주를 만나서 환호와 탄성을 지르면서 그 값진 진주에 그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진 진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진주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의 철학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진주, 마지막 최고의 가치를 지닌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의 진주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은 예수님 이전에 세상에 왔던 모든 지식과 종교,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마지막 진주, 마지막 최고의 선, 마지막 최고의 가치, 마지막 최고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세상의 진리, 지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지식의 마침,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지식의 최고점, 그리고 종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바로 전에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헬레니즘, 중국의 모든 사상, 공자, 맹자, 장자, 순자 등등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과 현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지식과 철학 사상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직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의 길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장사꾼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할 마지막 진주, 장사꾼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올인해서 산 값진 진주는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사꾼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산 천연 진주는 그리스도의 속성과도 일치합니다. 수천 번의 진주막과 조개살의 상처를 통해 만들어진 생명의 핵과 흠도 티도 없는 영롱하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빛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돈으로 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진주, 바로 그 진주의 속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피와 살의 상처와 죽음을 통해 만들어진 생명이고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영광의 빛이시고 세상의 어떤 가격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류가 올인해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올인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 가치를 지닌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사도 후회할 것이 없는 충분히 넘치는 가치와 영광이 있는 값진 진주, 그 마지막 진주, 그 진주 장사꾼이 자기가 그동안 진주를 사서 남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마지막으로 샀던 그 진주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진주이신 그리스도, 장사꾼이 값진 진주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는 그 진주는 너무나 완벽한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그 진주 장사꾼이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영롱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한 모양을 가진 진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벌어모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진주의 완전함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빛나고 영롱하며 최고의 진주가 있을까 하고 장사꾼은 감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추구하고 간절히 원했던 마지막 진리시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진리, 완벽한 구원, 거룩하게 빛나는 영광. 우리가 진정 모든 것을 걸고라도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소유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분이지만 100%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서 버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전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완전하신 진주이며 완벽하신 생명과 거룩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가 소유해도 이 천지의 모든 재산, 보물과 재물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장사꾼은 마지막 진주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산 후에 다시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진주를 소유했는데 다시 세상을 떠돌면서 별 볼 일 없는 진주 장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신 오직 예수님이면 됩니다. 다른 구원자, 다른 중보자, 다른 신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위로자, 다른 능력자, 다른 소망이 되는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 올인할 때 우리는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지막 진주로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영롱하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또 거룩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